자, 가봅시다. 네. 이야. Let's go. 와, 이거 새로 칠했나 보다, 여기. 네, 원래 무슨 색이었는데?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니었어. 깔끔한 느낌은 아니었어. 그래. 조금 더. 와, 여기서 기다리고 막 그리고. 네. 맨날 그냥 이러고. 메이저 형 기다리고 차 올 때까지. 와. 이야.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나. 저희가 또 비스트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한 곳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집이죠. 그 쇼크라는 곡으로 1위. 아, 쇼크네. 너무나 좀 좋은 기운을 많이 주는 곡이어서. 일으켰지, 일으켰지. 그러니까 쇼크. 이렇게 여기 아, 느낌 되게 묘하다. 소름돋아. 자, 들어오시죠. 이제 가도 됐나 봐. 떨려. 야, 설렌다. 되게. 나는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떨리지? 와, 일단 바뀌었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 수상해요. 진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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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우리 저 하이라이트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준 씨하고 우리 또 동훈 씨. 와. 그리고 오늘 그의 친구. 안녕하세요. 강이에요. 사실 지택 씨는 여기 이제 저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거죠? 네,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아. 그때 여기서 12명이 살고 계셨대요. 12명. 살고 계셨대요. 아, 그때 당시에. 네. 멤버분들이랑 매니저분들까지 해가지고. 한 방에 4명씩 들어가서. 이러고 갔어요, 걸을 때. 진짜. 이렇게 사람들 밤에 화장실 갈 때 다 이러고 갔어요. 여기 누가, 여기 자서 자고. 네, 여기 사람 자고. 네. 야, 나 버릇됐어. 그냥 물만 조금 지켜. 두준이가 최악이야. 야, 두준이 최악이야. 패닝하고 있어요. 두준이 패닝하는 기분이에요. 왜? 얘 큰일 났어. 또 하나 있어, 단점이. 모기가 일로 몰려져. 이 안에도 자고. 와, 진짜 대박이다. 여기가 이제 멤버방, 여섯 명 방. 저희 좀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멤버방, 여섯 명 방. 저희 좀 들어가서. I'm still here. 야, 신발이. 우와. 아니, 넓다. 야, 이게. 아니, 넓다. 우와, 밖에 창문이 저렇게. 오. 창문이 있었어. 창문이 있었어. 나 기억나. 왜? 아니, 창문이 있는지 몰랐어요? 그래. 제가 생각해 2층 침대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아~ 창문을 까먹고 있었어. 아니, 근데 이렇게까지 오픈형 창문. 야, 참, 진짜. 너무 똑같아. 여기가 딱. 크기가 여기 높이가 눈높이가 딱 눈높이가 두들겨도 맞아. 딱 손에 닿는 높이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이 창문 이렇게 큰 거? 무서웠어요. 막 자다가도 막 누가 창문 두드리고 가시고. 아, 진짜? 했던 적 좀 많아가지고 환기를 시키기가 사실은 좀 불가능했었어요. 그럼 여기에 침대가 세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, 공간이? 2층 침대 세 개. 2층 침대 그냥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? 이쪽으로 다 붙였을 이쪽.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네, 있었구나. 네. 약간 정말 막 뭐 시베리아 횡단열차. 맞아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인도 거 기차. 아, 그 느낌. 아. 10년 만에 왔는데. 10년. 그냥 되게 오랜만에 왔다는 느낌은 사실 좀 안 드는? 그치? 오히려. 네. 아, 되게 익숙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아니, 근데